좀 시각 자료를 준비해 왔으니까 이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부는 27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 계획을 수립해서 규제 정상화라든지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토지 또는 건설 인력 뭐 여러 가지 그 비용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 그리고 금리 이런 비용 요인과 함께 여러 가지 그 시장에서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현재 단기적인 공급 위축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로 보면 8월 달까지 인허가는 한 39%, 착공은 56% 정도 감소했는데 이 부분은 모두 착공 대기 또는 인허가 대기 물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인허가 대기나 착공 대기가 이걸 물량을 합치면 이게 한 거의 40만 호가 조금 넘어가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속도를 막고 있는 요인들을 풀면 이 부분이 돌아가고 그리고 시장의 동력에 의해서 충분히 정상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그에 걸맞춰서 이번에 공급 대책을 잡았습니다. 분양시장에서는 최근에 특히 국지적으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일부 지역의 고가 시장을 중심으로 특히 금리 상승이 좀 추세가 둔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갈아타기 또는 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일부 전반적인 서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는 지역별 편차가 크고 금리의 방향도 아직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이 차익이 실현되면 이 부분들을 차익을 실현하려는 이러한 그 매물들이 또 쏟아져 나오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급상승하기에는 이 하방 요인들도 가격 하방 요인들도 상당히 작동하고 있는 그런 면에서는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수요에 있어서 여러 가지 편차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 이 사업성 부분에서는 공사비와 금리가 상승되고 또 여러 가지 그 금융에 대한 건전성에 대해서 우리 당국이 강도 높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업장에 따라서는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책의 방향은 일단 수요를 직접적으로 진작시켜서 가격에 직접적인 압박 요인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이 공급에 있어서의 비용면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면 그리고 공급자 금융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막힌 곳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편다라는 거고요. 당장 민간이 정상화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그 집행을 할 수 있는 공공부터 우리 연내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민간은 내년에 가서는 다시 합계 100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공과 민간 양쪽의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 분야입니다. 아까 우리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공급 물량을 주로 수도권 그리고 앞으로 GTX가 지나가게 될 다 그 권내 거리로는 서울시청에서부터 30km 이내의 지점에서 수도권 신도시의 3만 호 물량 그리고 민간 미매각 용지라든가 여기에 진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아예 공공에서 바로 짓도록 전환한다든지 이런 5천 호 그다음 신규 택지 지정 이건 11월 달에 발표하겠습니다만은 8.5만 호를 이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서 12만 호인데요. 공공에서 그 다음 민간이 위축되어 있는 이 시간을 저희들이 만회하기 위해서 공공에서 12만 호를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급 속도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1년, 2년 가까이 지금 지체 현상이 벌어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당길 수 있는 요소들을 대부분 다 고치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0월 달 내로 우리 국토부의 고시라든지 지침 같은 것들을 다 개정 실무 작업들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구 계획과 주택 사업이 현재는 단계 계획이 단계로 되기는 이걸 동시에 승인한다든지 아니면 현재도 뭐 교통 환경 등등 여러 가지가 통합적으로 힘이 되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교육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교육 부분까지도 함께 통합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부분이 심의위원회가 각자 그 위원들의 일정에 따라 가지고 한번 소집하려면 몇 달씩 걸리고 해서 여기에서 뭐 2년 3년 그 부지하 세월로 걸리던 것들을 저희들이 신속하게 1년 또는 심지어는 6개월 이내로 이런 부분을 다 끝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패스트 트랙에 발동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을 할 경우에 500억 원 이상이면은 예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면제하는 것을 추진해서 현재 공사비가 많이 증액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의 공급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공공분양의 브랜드가 뉴홈인데요. 아까 우리 부총리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12월에 5천호, 내년에 1만 호를 사전 청약을 받음으로써 현재 실수요자들이 이게 앞으로의 분양 일정 또는 청약 이 부분들이 가시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이 시장의 움직임 또는 가격을 올리려는 세력들의 이 결국은 심리적으로 기선을 제압당하는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뉴홈 사전 청약도 당기고 물량을 늘려서 우리 실수요자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데 저희들이 이걸 당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도 모두 연내 부지조성 착수를 해서 주택도 연내 착공을 시작을 하겠고요. 추석 연휴가 지나는 대로 제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착공되고 어디가 공공분양이 되고 어디가 청년들에게 시세의 70%로 공급이 되는지를 제가 전국에 땅 보고 집 보러 다니면서 우리 주민들께 미래의 분양 및 청약에 대한 일정표를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발로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공공도심복합 여기에서도 사실은 우리 젊은 층들이나 직주근접의 수요자들이 많은데요. 여기도 그 연내에 지구지정을 만호를 하고 이 주택 인허가를 3천호를 해서 공공도심복합 부분이 공급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 부분입니다. 공공택지를 현재로는 전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벌떼 입찰 수사 중인 회사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최초 가격보다 비싸게 팔지 못한다는 그런 엄격한 단서들을 달아서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건설 회사에다가 공공택지를 전매함으로써 그 땅이 묶여 있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인허가를 1년 내에 당겨서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공공택지 공급에 대해서 우선권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비용 및 가격을 낮추는 효과까지도 저희들이 겨냥하면서 택지 제공에 대한 이 부분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분양으로 된 부분들은 특히 공공지원 민간 임대에 대해서는 임대로의 전환을 촉진을 하면서 임대 전환하는 경우에는 한 채당 우리 융자 한도가 있는데요. 이 융자도 기금을 늘리고 대상도 우리 비아파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늘리도록 함으로써 임대로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잠겨 있는 물량들이 순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사비 증액 때문에 곳곳에 분쟁이 많아서 공사비를 올리는 것 자체보다도 분쟁 때문에 서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준 계약서를 활용해서 공사비를 필연적인 공사비 상승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제 반영을 할지 또 이런 것들이 싸움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 컨설턴트들을 우리 국토부 비용으로 파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주택 사업이 정지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허가 절차 개선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건설 인력도 쿼터를 올해도 작년보다는 확대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국회에 지금 심의 중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다음 재건축 부담금 완화 법안
법안이 우리 정기국회 마치기 전에 빨리 입법됨으로써 이걸로 인해서 또 묶여있는 부분이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자금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10조를 증액해서 25조 원으로 하고요. 대출 한도도 현재 공사비의 50%만 대출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70%로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현재는 90%가 되다 보니까 나머지 10%에 대한 부담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를 허그해서 100%로 높임으로써 결국 중대금 대출을 받아서 공사비를 충당해야 되는 현재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대신에 그 잔금 대출 갈 때는 DSR이 작동되기 때문에 이 부분 중도금 대출을 늘린 것이 소비자들의 가계 대출 급증으로 늘어나지는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중도금 대출을 대폭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장별로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우선 7.2조 원을 조성해서 제공을 할 거고요. 필요하면 앞으로 더 늘릴 겁니다. 그리고 민간 금융기관들도 이미 자체 펀드를 만든다든지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저희들이 이미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대주단 협의회 또 우리 당국과 금융기관 간의 우리 협의회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정기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앞으로 이 자금 지원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대주단 협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원을 하고요. 앞으로 정상화 펀드를 2조 원을 조성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재구조화 그러니까 사업자를 바꾼다든지 사업 내용을 바꾼다든지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재구조화를 통해서 이 부분도 막연히 방치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비아파트 부분입니다. 그동안 뭐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건설자금 융자가 없거나 매우 취약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설자금 융자를 7,500만 원 그리고 3.5%의 낮은 금리로 저희들 융자를 하고 그 다음 공제조합에서 6조 원에 해당하는 자체 보증을 신설하도록 이미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도시주택의 경우에는 공유 모빌리티를 활용할 경우에는 주차장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이렇게 되면 사업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좋아지게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 청약시에 무주택 인정하는 금액이 현재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1억 3천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1.6억 원으로 올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들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그 도심에 있는 그런 주택들에 대해서 실제 실수요자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작은 주택을 사면 그러니까 아니면 도심에 있는 비아파트 주택을 사면 아파트 청약 때 이게 생애 최초 이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도심 공급을 위해서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 등 다음 정비 사업에 대한 분쟁 해소를 위해서 전문기관 컨설팅을 하고 다음 분쟁 우려 시에는 전문가를 우리 국토부 비용으로 파견을 해주고요. 분쟁 조정 협의체들을 운영을 하면서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표준 계약서를 도입하고 공사비에 대한 검증을 지자체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더 활성화시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비 계획도 너무 이게 한 10년 이상 걸리도록 단계별로 이게 단절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합하거나 아니면 심의를 받은 걸로 간주하거나 이런 절차 간소화와 통합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들의 속도를 정비구역 지정을 3년가량 그리고 신탁 방식으로 가는 경우에도 3년가량 단축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 조합원 총회 또 뭐 조합 대표자 회의 이런 것들이 또 현재는 서면 결의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모바일 결의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전자의결을 도입함으로써 역시 이것만으로도 한 1년 정도가 단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한 4년 정도의 사업을 최대 이 경우에는 당길 수 있는
절차 신속화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공공은 올해 47만 호 계획 물량을 달성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4년 이후에도 아까 그 수도권에 12만 호 우리 추가 그 제공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마중물 내지는 선도차 역할을 공공이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민간은 지금 적체된 인허가와 착공 이 대기 물량들을 망설일 것 없이 그럼 자금 지원을 받고 그다음 여러 가지 규제 개선을 통해서 사업성이 높아진 걸 통해서 그동안 올라가 있는 건설비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만회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내년까지는 올해랑 합쳐서 100만 호 이상 공급을 해서 내년부터는 정상 궤도와 정상 속도로 우리 윤석열 정부의 270만 호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는 초과 달성하겠다는 의지인데요. 270만 호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그 언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불안 심리 또는 가격을 올리려는 그러한 세력 쪽의 메시지보다는 저희들이 공공과 우리 금융기관들 그리고 또 민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비용 요인을 흡수하고 사업성을 높이면서 우리 내 집 마련 그리고 전반적인 현재의 그 이 단절돼 있고 서로 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주택 시장이 정상화돼서 그 각각 거기에 맞는 집주인들 미래의 집주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